생생한 촬영 현장에서 포착한 꽃보다 남자 미공개 엑스파일. 혼자만 보세요. 꽃보다 남자가 공항에 떴다. 김현중과 한채영의 애절한 포옹신이 오늘의 포인트. 지영씨 사설 하나예요. 설마 또 끼워나요? 이제 그만. 오늘 뜨거우시는 이제 제가 파리에서 돌아와가지고 지우를 오랜만에 봐가지고 호응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신인데요. 여자들이 아까 막 제가 아는 얘기가 소리 지르더라고요. 김현주 씨 팬들인가 봐요. 죄송하고. 최대한 잘해서 빨리 완벽하게 빨리 끝내고 싶어요. 떨려요. 나 지금 떨고 있니? 누나 나 떨려요. 꼭 안아주세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폼신? 막고 마해라. 마해 안았다 아이가. 제가 처음에 많이 긴장했었는데 한채영 누나가 먼저 이렇게 재밌게 말도 건네주시고 덕분에 촬영 잘 끝냈던 것 같아요. 이번엔 금잔디의 발차기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씬. 리액션을. 화려한 발차기 실력. 알고 보니 이번엔 대역 배우 고준표 긴장하시라. 그런데 긴장은 이분들이 더 하셨네요. 통화주는 KO야. 무슨 씬 이제 준비 하시는지? 아 지금 37씬. 에이 장난꾸러기. 잔디라고. 잔디가 준표가 하도 괴롭혀서 이렇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육사로 온 거예요. 무서울 거야. 네, 오버스텝. 놀라실지도 몰라. 잠시 후 깜짝 놀랄 금잔디의 복수를 기대하시라. 2,500원. 아, 조만간 기억 안 올 거다. 그 지방을 말하는 거지. 말 끝나기 무섭게 지방을 금잔디 등장이요. 그런데 지방울이라니 맛좀 볼 텐가 구준표? 구혜선의 깜찍한 액션에 웃음보가 터진 이민호. 이렇게 귀엽게 연습을 끝내고 실제 방송 장면 큐. 말했다. 나 분명히 말했다. 금잔디의 무서운 발차기. 이렇게 멋진 장면이 어떻게 촬영됐을까요? 희선 언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 카리스마 넘치는 구혜선 자세 좋고 재수 살짝 없어주시는 구준표에게 소리지요. 분명히 말했다. 금잔디의 깜찍함에 놀라 쓰러진 구준표. 꽃보다 남자 3위도 기대해주세요.